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잇따라 칭찬하면서 미국 언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미국의 목표가 CVID, 즉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미국 언론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He's a very smart guy. He's a great negotiator. But I think we understand each other. But he's still done some really bad things.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말할 때 북한 사람들이 차렷 자세를 한다며 내 사람들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권위주의를 향해 이런 수위의 선망을 입박해낸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도 트럼프가 미국의 오랜 우방들과 거리를 두는 반면 논란이 많은 지도자나 독재자들과 친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